네, 반갑습니다. 또 인사 소개받고 들어오니까 되게 오랜만에 낯선데. 강진남입니다. 뭐다 아실 분들 아시니까 간략히 소개는 생략하고요. 오늘은 송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수업을 했을 때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을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The Power of Music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음악이 우리 일상에 끼치는 영향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 얘기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요, 노래로 즐겁게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 그래서 즐거움은요, 학습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질 수가 없고요. 즐거움이 있었을 때 효과가 크다는 거뭐 설명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노래로 하면 무엇이 좋은가? 발음, 억양, 유창성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듣기 말하기 실력뿐만 아니라 저희가 읽기 능력, 그래머 능력 이런 것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 사실 읽기는 그냥 소리를 해서 읽는 거고 거기다 리듬을 추가하면 챈트고 거기에 멜로디를 추가하면 노래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리딩을 즐겁게 노래로 한다고 생각해도 뭐 과한 확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들이 동작과 율동을 하면 뭐가 좋으냐면 요새 혹시 아이들 전체적인 역량이 변했어요. 미래 인재 사회의 역량, 지식, 어느 서티피케이트 이런 게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 중에서 굉장히 강조된 게 태도. 그 태도에는 긍정적인 태도, 즐거운 태도, 어떻게 사고하는지 이런 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지식적인 역량은 그중에 아주 단편적인 9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의 정서적인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 그리고 사회인지적인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신체적인 능력도 굉장히 강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을 할때 어떤 아이들이 신체를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거를 넘어서서 어떤 게 좋으냐면 뇌를 액티베이트 시킵니다. 그래서 수업을 굉장히 하면서도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과 같이 소리 내어 읽는 게 다른데 거기에다가 동작까지 추가한다면 굉장히 아이들이 많이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사를 노래로 대신할게요. I'm 저는 오늘 회입니다. 이거 샤이넌에서 나온 건데 아이가 너무 신나서 텀블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또 같이 화답하듯이 오늘 기분 How are you song 하나 부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You today? today? I'm fine, thank you. How How are are you? you? I'm fine. How are you today? I'm fine, thank you. 인스타로 보시는 분들 How 되게 are you? 의아하시죠?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You today? today? I'm fine, thank you. How are you? I'm fine. 사실 저 예전에 수업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이 항상 I'm fine이 아닌데 왜 자꾸 I'm fine을 강요하나? 그 젊었을 때 생각은 그랬습니다. 근데 나이가 먹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느낀 건 그냥 I'm fine이라고 자꾸 말하면 정말 I'm fine이 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농담으로 말하는 대로 돼. 그게 그냥 주문처럼 돼라는 얘기가 맞아서 I'm fine, I'm good 이 얘기 노래 부르는 건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How are you today는요, I'm fine 이런 노래들도 있지만 굉장히 다양하게 모든 책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뭐 맨날 하던 건데 식상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노래를 한곡 부르는 게 되게 의미가 달라지겠죠. 자, 노래로 편안하게 영어 실력 키우기 중에서 노래와 영어, 노래 부르기가 어떤 도움이 될지를 조금 그래도 이론적으로 설명할게요. 제가 이런 설명을 가끔씩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노래만 부르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역할 중에서 큰게 하나가 카운슬링, 설명하시는 거고요. 이 교사가 어떤 철학과 어떤 교육적인 그 로직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고 어머님들한테 설명해 내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도 정리했지만 항상 할땐 내 생각과 다시 석학자들의 글들을 막 찾아봐서 맞구나 확인하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싶은 것만 쓰진 않아요. 확실히 이거는 너무 많은 곳에 근거들이 있구나 하는 건데 일단 발음과 억양이 좋아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노래 중에서도 그 발음이 좋아지는 걸 낱낱이 하나씩 쪼개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 암기가 저절로 되죠. 단어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파닉스 할 때도 그렇고 첫 번째 소리, 두 번째 단어의 뜻, 세 번째 스펠링. 이세 가지가 하나의 쌍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리를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활용하지를 못해요. 인유즈하지를 못해요. 요새는 사실은 또 중요한 화두 하나가 여기서는 뭐 크게 오늘 관계없어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인유즈를 넘어서서 리플렉션. 그러니까 배운 것들을 단순히 사용이 아니라 반영해서 내가 이쪽으로 변형하면 그쪽에서 변형해서 사용해서 익스텐드해서 쓸 수 있느냐 스트레치 앤 스트렌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아이들이 소리가 스펠링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적으로는 연결이 돼 있는 제가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단어 확장도 좋아지죠. 당연히 내가 자신 있게 발음하면 말을 더 하겠죠. 발음을 못하면 알긴 하는데 창피할까 봐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연히 즐거운 학습을 하고요.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고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율동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움직이는 게 그렇게 되죠. 몸을 움직이면 뭐가 좋냐면요. 뇌 브레이커 영역이 활성화된다고 해요. 그래서 브레이커 영역이 활성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short-term memory가 long-term memory로 갈 확률이 40% 이상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sentence를 제가 문법을 가장 잘하는 방법 1번 문법을 쉽게 이해한다. 그래서 제가 그냥 문법을 두 가지 스토리로 그냥 간단하게 아이들한테 풀어주는 게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더 빨리 내 것으로 만드는 능력은 큰 소리로 계속 읽기라고 말을 해요.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문법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하고 큰 소리로 읽는 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죠. 영어를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영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틀려도 용감하게 자신 있게 계속 말하면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려면 노래 가사는 아이들이 어떤 게 있냐면 리딩을 했을 때 틀리면 아 중간에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노래를 하다 틀리면 약간 좀 머머링 해도 그 딱 죄책감도 안 느껴지고 아이들이 즐겁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훨씬 적극적이고 아이들이 긍정적인 태도로 가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노래를 할 때 혼자서 뭐 흥얼거리고 노래방처럼 코인 노래방 들어가서도 할 수 있지만 수업이든 아니면 자기가 녹음을 하든 어디에 참여를 하면서 사회성의 발달도 생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단순히 영어를 알고 지식적으로 단어를 아는 건 더 이상 역량에 속하지 않아요. 그거는 파파고나 구글이나 더 잘하고 챗GPT가 문법도 집어넣으면 약간 틀린 건 다 교정해서 그냥 주면 그 베껴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그렇다면 그 문장이 가지고 있는 문맥을 이해하고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느냐지 문맥 자체를 정확하게 정답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지금 현재 미래 사회에서는 그닥 중요하진 않아졌습니다. 그러므로 단어 시험보다 아이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태도, 접근하는 태도, 애티튜드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됩니다. 팝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저희 어렸을 때는 팝송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이들한테 교육적으로 다가가면서 학습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도움이 되는 건 너무 길지 않은 거. 예, 너무 길면 부담스럽거든요. 그 다음에 많은 영어 단어와 문장을 보여주되 대신 투머치는 아닌 거. 너무 길지는 않고 제가 썼어요. 그 다음에 너무 빠르지도 않고 너무 빠르면 그것도 사실 학습적으로 정확한 발음과 억양을 전달받기는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쉽게 듣고 노래할 수 있는 것 단어도 너무 어렵진 않지만 매일 불러도 괜히 흥이 나는 것 이런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정확한 발음으로 불러진 게 훨씬 좋습니다. 물론 레벨이 올라가면요 정확하지 않은 것도 도움은 돼요. 근데 저희도 이제 영어 레벨 올라가서 하지만 팝송 부를 때 어떤 구간은 도저히 모르겠는 거 있어요. 그럼 가사 보고 아 왜냐면 창의적인 음악은 아주 그 팝이나 이런 것들은 리듬을 꺾으면서 막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 원곡에서 영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거에 한계점을 넘어서야 하거든요. 저희 솔직히 한국어 랩도 들으면 다 아세요? 어려워요. 그거 제 무슨 쟁반 노래방은 저희 때 시절이고 요새 뭐 TV에서 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하려면 어떤 건 저희도 듣고 찾아보고 가사 찾아봐야 아 저거구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스 하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는 어떻게 가르치면 제일 가르치기 좋은가 하는 거고 일단 들어보게 listening 하는 거예요. reading 하는 거 똑같이 생각하세요. listening 하고요. 가사를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면서 몇 가지 단어만 구간구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간에서 발음과 액센트가 특히 신경 쓰이는 것들은 아이들이 발음을 해보게 하고요. 다시 노래를 들으면서 먼저 부르지 만약에 가사는 길 때 얘기예요. 짧을 거 아까 How are you today는 그냥 부르시면 돼요. 근데 조금 길이가 있으면 자 이제는 가사를 읽어보는 거야. 천천히 들으면서 흥얼거리는 거야. 그 다음에 가사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어려운 구간만 두세 번 반복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율동을 좀 더 하고 율동과 함께 불러보고
그리고 마주하게 된다면 좀 좋아하는 부분을 영어 리딩하고 똑같이 독후감처럼 가사를 적어보고 이렇게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노래는 부르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노래의 스크립트를 리딩 패시지이지만 활용도가 높은 스피킹으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노래만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로 수업해도 특강에 뭐 우리가 리딩 수업이긴 한데 스피킹 책 하나에 있는 송들 쫙 부르고 넘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아이들이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발음 억양 이거를 이제 고려를 해봐야 돼요. 한 20대 교사 시절에 EBS에서 이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다큐멘터리였는데 제가 지금 그 데이터를 찾으려고 했더니 정말 오래돼서 2000년이니까 그게 지금 자료가 없더라고요.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학원에서 가르칠 때 1990년대 후반부터 영어학원이 급속도로 생겨요. 청담, 압구정, 강남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학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전국으로 늘어나고요. 2000년도에는 피크를 찍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들이 전부 다 영어학원을 보내기 열풍이 생겨요. 그러면서 방송 뉴스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 아이들 발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텅, 혀 아래에 있는 그 근육을 절개하는 수술을 한다 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R 사운드를 잘하게 하려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그 당시엔 정말 심각하게 그렇게 매달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이 르포로 계속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지면서 한 그 EBS에서 만든 게 아이들 그룹을 둬요. 반은 음악이나 악기를 전혀 배운 적 없는 아이들. 그리고 반은 악기, 피아노나 드럼 이런 것들을 배웠던 아이들을 둬요. 그리고 걔네들한테 영어를 들려줘요. 그 대신 둘 다 영어를 배우지 않은 그룹군. 영어를 들려줘요. 문장이 조금 어려운 거. 그리고 들리는 대로 쓰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그랬더니 그 한국말로 쓴 발음이 더 정확했던 그룹은 악기를 배운 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서 또 이제 뭐 음성 뭐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그거를 해놓은 게 한국어는 800에서 2000MHz 그 다음에 영어는 1000부터 아주 저음부터 12000MHz를 사용을 해요. 음역대를 굉장히 폭넓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 때 How are you? 이러잖아요. 저희는 어때요? 안녕하세요. 이게 도대체 안녕하세요?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어를 잘한다라는 건 발음의 문제도 있지만 인토네이션하고 액센트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닉스 할 때도 얘기하지만 오렌지냐, 오렌지냐, 오렌지냐가 중요한 게 오냐, 어가 중요한 것보단 오렌지만 아니면 돼요. 오렌지, 오렌지. 그러니까 액센트 포지션과 더해진 인토네이션의 리듬이 사실은 영어를 살리는 전체적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한국어 책을 배울 때 노래로 배우는 경우가 아주 많진 않아요. 근데 영어는 모든 코스북이든 막 여러 군데에서 노래를 많이 하죠. 이런 부분들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모국어인 한국어보다 음역대가 훨씬 높고 넓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리듬 언어라는 쪽에 속합니다. 그래서 박자도 이렇게 가죠. It's a beautiful day today, 그렇죠? Today 하고 올라가서 딴딴 딴딴 하고 박자를 타듯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at's the best. 내 아이들이 더 유창성을 가지려면 발음 자체가 R 사운드를 잘하는지 TH 사운드를 잘하는지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말고 리듬으로 가르치면 자연스러운 영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곡을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발음이나 리듬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가는지 그 다음에 내용들은 어떻게 가는지 한번 저희가 볼게요. 한 곡 불러보실까요? Help me, help me, help me, Dad. I can't ride a bike. Help me, help me, help me, Dad. I can help you, Mike. I can help you ride a bike. Thank you, Dad. You're welcome, Mike. Help me, help me. I can help you. Thank you, Dad. You're welcome, Mike. Fly a kite. Fly a kite 바뀝니다. Help me, help me, help me, Dad. I can fly a kite. Help me, help me, help me, Dad. I can help you, Mike. I can help you fly a kite. Thank you, Dad. You're welcome, Mike. Help me, help me. I can help you. Thank you, Dad. You're welcome, Mike. 제가 이 곡을 처음 발음의 유창성으로 고른 이유는 여기서 help가요. 저희가 발음할 때 어떻게 하죠? help. 아이들이 만약에 help. 그쵸? 푸도 많이 하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발음하지만 정말 노래에서 help, help. 그쵸? 그래서 아이들이 푸 발음을 너무 강하지도 않게 짧게도 하고 긴 소리도 can, 짧은 소리 ride a bike. 그쵸?
그 롱스로 사운드도 아이들 되게 편안하게 부르게 리듬도 돼 있고 발음도 굉장히 클리어예요. 아, 참고로 인스타로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요. 그 맨 위에 페이지 링크에 보시면 링크 안으로 들어가시면 첫 번째에서 지금 보시는 스크립트 다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PDF로. 그래서 PDF 바로 핸드폰에 다운받으셔서 그 내용 가사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I like turtle. turtle도 마찬가지예요. turtle이 아이들이 그렇게 쉬워하는 발음은 아니에요. turtle, turtle 이렇게도 많이 하는 발음인데 자, 이거 노래로 할 때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I like turtles. What about you? I like turtles too. I like turtles. I want a turtle. I want a turtle too. I like cats. What about you? I like cats too. 같이 불러보세요. I like cats. I want a cat. I want a cat too. I like birds. What about you? I like birds too. I like birds. I want a bird. I want a bird too. I like rabbits. What about you? I like rabbits too. I like rabbits. I want a rabbit. I want a rabbit too. 털을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S 발음이 끝에 어떻게 붙는가도 좀 잘 볼 수 있었고 투 발음도 아이들이 생각보다 투 발음 잘 투, 투 모든 투가 다 똑같잖아요.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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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I like turtle too 이렇게 끌어주면서 아이들이 투 발음 연습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리듬이 연결이 된다. 제가 사실 요새 여러 가지 뭐 투어도 돌고 강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기 뒤에 이제 비하이브하고 버즈라는 그 옥스퍼드 10간이 나오잖아요. 그 책 이제 음원도 받아서 들어봤어요. 요새는 음원이 굉장히 발달하고 비디오도 나가고 그러면서 옥스퍼드가 가진 음악의 장점은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들어보시면 정확하고 클리어한 발음으로 노래를 한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약간 이렇게 세련되게 노래를 부르면서 발음을 꼬아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학습하기에는 굉장히 클리어한 소리로 그냥 노래인지 노래이긴 하지만 결국은 아이들이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는 리듬과 인토네이션이 노래에서 그걸 망치지 않은 작곡을 해놨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해봤어요. 소리로 Tur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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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에서 나온 부분이에요. Cats. Birds. Rabbits. Too. 이게 사실 제가 보통 저희 단어 음원 나오죠, MP3에.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 Turtles. 이렇게 나오거든요. Turtles. 이거 하고 Turtles. 뭐 그렇게. 음악은 들어가 있지만 음악이 때문에 Turtles 뭐 이렇게 돼 있진 않거든요. 이 부분이 옥스퍼드에서 보여주는 Cats, birds, rabbits. 여기서 제가 이걸 한 이유가 Cats, birds. 그렇죠. 발음이 달라지는 것도 그냥 음악이라서 묻히지 않고 정확하게 발음해주면서 아이들이 그걸 뜻껏 따라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영역에서의 명확성은 너무너무 좋다.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노래긴 한데 어떠세요? 문장이죠, 그쵸? What about you? 만약에 음악 빼기 할까? What about you?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이 그냥 음악이지만 음악과 그냥 보통 말하는 스피치의 문장의 선을 너무 깨지 않고 아이들한테 전달해주는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터를 읽는데 동작 있다 하긴 하겠지만 저희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비 오는 날 아침에 오시면은 되게 몸이 무겁고 저는 아침에 얼굴이 뚱뚱 부었더라고요. 사실 밤에 좀 뭘 먹고 자기도 했고 좀 계속 요새 뭐 하는 게 많아서 컨디션이 무리도 있었지만 비가 오니까 약간 이렇게 몸이 약간 가라앉으면서 그쵸? 그런 거 있으셨나요? 없으신가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언제나 액티브합니다 이러실까요? 제가 이따 동작은 이따 동작에 맞게 동작은 노래에 맞게 율동을 더할 거고요. 제가 최근에 이기백 선생님이라고 체육 선생님을 하나 저는 유튜브도 잘 안 보고 인스타도 잘 안 보거든요 사실. 근데 이분 거를 초등학교 다른 제가 같이 영어 동화책 번역했던 선생님 때문에 링크가 돼서 연결돼서 봤는데
몇 가지, 단 나머지 체육활동의 몇 가지는 영어 수업에 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을 밝히고 이거를 응용해서 알려드리자 이 생각을 들었어요. 영어 교사 하기가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체력 소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화가 되고 점점 이북들도 많이 생기면 이북이나 디지털북의 수업은요, 선생님이 자꾸 예전처럼 에너지를 다 쏟듯이 수업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주도 수업이라고 하는 부분은 교사가 해! 야, 해! 이렇게 해서 시키면 안 되고, 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지금 페이지, open your book, page 7. 이건 옛날 방식이고요. Okay, what is the page we are going to study? 예요. 그럼 아이들이, 7. 어, 그래?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뭘 배울 거지?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는 부분을 제가 해볼게요. 이 체육 선생님 중에서 제가 주옥 같은 거 하나. A4 한 장이면 우리의 보이스와 체력을 아낄 수 있더라고요. 자, 일단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다 같이 몸 좀 스트레칭 하시게. 스트레칭 하시는데, 스트레칭 하시면서, 자, 첫 번째는요. 터럴은 보통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세요? 몸으로. 터럴. 네, 선생님 맞습니다. 선생님 이따 에코팩 하나 당첨. 빨리 털을 이렇게. 또 다른 제안 있으세요? 털어. 아, 아주 천천히 가는. 예, 그것도 너무 좋고. 아니, 이렇게 움켜려지는 것도 좋고 천천히 가거나. 예, 선생님? 아니에요. 그냥 손만 드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걸 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무슨 수업이냐면 인풋 수업이에요. 인풋 제스처는요, 그냥 그 동작을 연상할 수 있는 동작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선생님들이시니까 다 아실 줄 알고 교실에서 잘 하실 테니까 인풋은 제가 스킵하고 아웃풋으로 가볼게요. 보통 터럴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웅크리고 터럴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뭐가 껍질이 있다고 표현을 해주는데 전혀 상관없는 거 할 거예요. 이미 애들은 터럴을 알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터럴 어떻게 할 거냐면요. 터럴 어떻게 해볼까? 털을 전혀 상관없는데 운동을 시킬 거예요. 아이들 졸려요, 지금. 잘 따라오지도 않고 총명하지도 않아요, 눈이. 수업이 안 될 게 너무 뻔해. 아우, 죽겠어. 이러실 때, 자, 털을, 얘네들 몸을 움직였다. 자, 털을. 전혀 반대로. 몸을 쫙 뒤로. 예, 스트레칭 하세요. 선생님들이 이제 도움되는 운동을 제가 시켜드릴게요. 자, 여기를 쫙 피세요. 자, 이게 뭐라고요? 털을. 자, 털을 갑니다. 그 다음에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뮤지컬처럼 그냥 갈게요. 시작. What about you? 그 다음에 cats는 cats 운동할 거예요, 그냥. 신체적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는 영어 수업을 해도요, 전부 다 그 infusion으로 갑니다. 융합 수업을 하는 거예요. 자, cats. 그 다음에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자, 갑니다. 그 다음에 birds. birds는요, 저희가, 아이, 다른 거 하나 주세요. 뭐 할까요, birds는? 전혀 관계는 없는데 운동될 거. birds는 이미 알아요. 이렇게 되는 거, 그쵸? 아, 선생님 하셨어요. Birds 이렇게 하자고 하셨어요. 자, 시작. Birds. What about you 해볼게요. What about you? 자, 됐습니다. 그러면 rabbits예요. Rabbits. 이거 안 돼요. Rabbit 어떻게. 아, 예, 선생님 제안대로. 자, rabbits. Rabbits. What about you? What about you? 따라 부르실 수 있으면 따라 부르면서 저희가 한번 동작 like 해볼게요. Turtles이 뭐였죠? 아, birds는요? I like turtles. What about you? I like turtles too. I like turtles. I want a turtle. I want a turtle too. Cats가 뭐였어? I like cats. What about you? I like cats too. I like cats. I want a cat. I want a cat too. 벌스가 뭐였어? I like birds. What about you? I like birds too. I like birds. I want a bird. I want a bird too. Rabbit이 뭐였어요? I like rabbits. What about you? I like rabbits too. I like rabbits. I want a rabbit. I want a rabbit too. 감사합니다. 앉으시라고 안 했어요. 못 앉으세요.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도구 없이 아이들한테 좀 몸을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가사가 자주 바뀔수록 그 동작을 계속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훨씬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종이 한 장으로 하는 거예요. 제 종이대로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자, 어우, 잘하시네요. 어우, 잘하셨어요.
이걸 체육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죠? 아이디어가 이미 떠오르시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노래를 이렇게 할게요. I like turtles. What about you? I like turtles too. 그 다음에 turtle 다음에 뭐가 있냐면 cat. 네. 그 다음에 birds는 어떻게 할까요? birds. 그 다음에 rabbit. 아, rabbit 힘드시겠어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걸요, 이렇게 정하셔도 되고요. 정하지 않고 그때그때 그냥 절 따라하면서 그 동작으로 노래하게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정하시는 건 설명드렸고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서 노래하시면 됩니다. 터널이 이랬다가 이럴 수도 있어요. 자, 갑니다. 노래는 하셔야 돼요. 아이고. 노래는 하셔야 됩니다. 자, 인스타 보시는 분들도 일어나서 같이 하세요. I like turtles. What about you? I like turtles too. I like turtles. I want a turtle. I want a turtle too. I like cats. What about you? I like cats too. I like cats. I want a cat. I want a cat too. I like birds. What about you? I like birds too. I like birds. I want a bird. I want a bird too. I like rabbits. What about you? I like rabbits too. I like rabbits. I want a rabbit. I want a rabbit too.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앉으셔도 돼요. You can sit down. 어떠셨어요? 같은 노래를 부르지만 소리를 듣고 있기는 하는데 조금 더 생각도 하게 되시나요? 집중력도 좀 더 생기시나요? 그래서 신체 활동이 가미된 노래는 이렇게 중요하고요. 가끔 제가 이런 거 보다가 딱 걸렸어 이러면은 바로 이건 가서 이분을 선생님들 해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시면 러닝이라는 건 단순히 보고 외우고 앉아서 예전에 엉덩이로 공부한다라고 하는 시절이 있었고 아직도 집중력 면에선 그건 중요한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저희 유아, 초등, 영어에 있어서 그것도 내 모국어가 아닌 언어를 즐겁게 배우는 데 있어서는 단순히 엉덩이를 바닥에 붙여놓고만을 할 수 없어요. 랩이 올라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내 몸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아이들은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거를 그 선생님은 이렇게 종이로도 하셨지만요. 사람 모양으로 만들어서 퍼펫으로도 하셔도 되고요. 근데 종이로 하니까 퍼펫은 당연히 저게 손이고 발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계속 생각을 자극하게 돼서 저는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속도와 유창성 연습인데요. 한번 점점 빠르게 부르는 연습들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I'm wearing a blue t-shirt. I'm wearing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빨라집니다. I'm wearing a blue t-shirt. I'm wearing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I'm wearing a blue t-shirt. 노래가 이래요. I'm wearing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I'm wearing a blue t-shirt. I'm wearing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I'm wearing a blue t-shirt. I'm wearing orange shorts. I'm wearing green sneakers and a red cap on my head. And a red cap on my head. 필요하면 제가 약간 배속을 틀거나 아니면은 제가 막 녹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편집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한동안 코스북에 대해서 약간 외면해 왔었어요. 스킬북 위주로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인구도 줄고 선생님 숫자도 줄고 하지만 아이들 백과스 맞춰서 속출력은 더 내야 되고 경쟁은 가속화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역량 중에서 사회적인 역량은요. 리딩을 혼자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소용이 없고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친화력이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런 수업은 단순히 아이들이 그냥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만 키울 수 있는 것보단 이런 관계성을 길르는 거에서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음도 중요하고 속도도 중요하지만 절대 잊지 말으셔야 하는 건 아이들이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같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모든 코스북이요. 저희 비하이브 있다가 거기 보시면 이 옥스퍼드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들이 담고 있는 게 가치예요. Value. 공동체에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난 이거 싫어. 난 너 좋아. 나 그러니까 너 그런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 함께 어떤 것이 가치 있는가를 결정할 때 그 가치를 어디에 중심을 둘지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뭐 다양성, 포용성, 뭐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속도하고 유창성도 보시지만요. 항상 아이들이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가도 선생님들이 같이 가셔야 돼요. 함께 together, value, 같이 네 갑니다. 자, if you go anywhere인데 제가 이걸 뭘로 했냐면요. 듣기 말하기 향상을 위해 노래 듣기, 가사 읽기, 이해하기 이것이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제가 드린 부분에서 노래를 들어보고 가사를 큰 소리로 읽어보고 노래를 들으면서 가사를 읽어보고 가사를 보면서 노래 보고 부르고 어려운 구간을 체크해보고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면 Where would you go 해서 아이들 발음 잘 Where would you 이러는 구간이거든요. 한번 저희 들어볼게요. If you could go anywhere. 그래서 listen. Listening 수업 같은 거예요. If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you go? I take a plane to Mexico. If you could buy anything, what would you buy? I'd buy an airplane and learn how to fly. If you could be anything, what would you be? I'd be a tiger running up a tree. If you could do anything, what would you do? I'd have a party and I'd invite you. If you could go anywhere. 자, 들어보시니까 어떠시냐면요. If you could go anywhere, 이거 들으실 때 노래로 들은 거지. 노래에 리듬이 없다면 이거 뭐 같아요? Listen and check your answer. 그렇지 않나요? 그냥 listening하고 comprehension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크립트가 나 어느 정도 레벨에서. 이거 reading 패세지는 reading 50? 그렇죠? 50에서 60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노래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 그리고 패턴도 좀 들어있고요. 우리는 노래는 학습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사고를 아이들 리딩 가르치면서 너무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하시는데 노래도 리딩이고요. 제가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선생님 어머님들이 그래만 몇 살에 가르쳐야 해요? 몇 학년이 좋을까요? 어? 이미 시작하셨을걸요? 무슨 말씀이세요? I have a book 이라는 문장에 뭐가 들어있어요? 리스닝이 들어있나요? 스피킹? Reading, writing, grammar, vocabulary, phonics 어떤 거예요? 이 해당하는 게? 다 있어요. 다. 그래서 아이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말하는 순간, 듣는 순간 사실 같이 다 하고 있고 어떤 스킬을 좀 더 강조하고 있느냐 현재 그 부분일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 안에도 저희가 자꾸 노래는 노래고 리딩은 리딩이고 라이팅은 라이팅이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좋은 리딩 가사는 좋은 리딩 패세지이기도 합니다.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자, 인스타 여러분들도 그 스크립트 안에 다 가사 있죠?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If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you go? I'd take a plane to Mexico. If you could buy anything, what would you buy? I'd buy an airplane and I learn how to fly. If you could be anything, what would you be? I'd be a tiger running up a tree. If you could go anything, what would you do? I'd had a party and I'd invite you. 자, 노래 듣고 나서 읽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리딩 읽으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If I could go anywhere, what would you go?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근데 음악 한번 듣고 리스닝하고 읽으라 그러면 아이들도 실제로 그래요. If you could go anywhere, 이렇게 읽게 돼요.
그 리듬감에 두세 번 듣고 같은 리스닝을 하더라도 낮은 레벨에서 리스닝 책을 사용하지 않고 포스케딩 코스북에 있는 걸 리스닝으로 이렇게 프랙티스 시키면 아이들의 인토네이션이 더 살아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그러면 읽으셨으니까 Where would you go 부분만 Where would you go? I take her 그 여는 되는 부분들 있죠? 거기만 같이 초록색만 읽어보실게요. 시작! Where do you go? 그 다음에 take a plane. 그 다음에 by on airplane. On, 그러니까 사실 on airplane 이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얘들아 인지는 해. 그 다음에 learn how to fly. 그 다음에 running up. 그 다음에요 I'd head죠. 선생님 드드 두 개예요. 저 드가 뭔데? Would, I would, 알았지? 그 다음에요, I'd invite. 그래서 이 부분만 아이들이 다시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take 있잖아요. Looking forward to 이런 거요. 아이들 listening 하면 제일 많이 틀리는 거예요.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되면 looking forward to 하면서 숨소리를 들어 looking forward to 이렇게 listening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take도 take on인데 take 이렇게 듣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listening 수업하고 다를 게 없죠 다시 한번 그러고 들어보면요 If you could go anywhere 들어도 한번 읽고 나면 듣는 느낌이에요 If you could go anywhere where would you go I'd take a plane to Mexico If you could buy anything what would you buy I'd buy an airplane and learn how to fly If you could be anything, what would you be? I'd be a tiger running up a tree. If you could do anything, what would you do? I'd have a party and I'd invite you. 자, 리스닝으로 수업 쓰신다면 선생님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If you could go anywhere. 노래를 들려주는 게 리스닝 딕테이션 할 때 문제가 있을까? 아닐 것 같네요. 그쵸? 받아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걸 읽고 아이들한테 이걸로 다시 리스닝 서머리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노래를 단순히 문장 프랙티스 하는 걸로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요 노래로 문법이 되느냐? 문법도 정말 사실은 진짜 코스북에서 잘 잡아놨거든요. 노래 이거였어요. 현재 진행형 What are you doing? I am playing I'm not sleeping I'm playing now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eating, they are drinking, they're eating now. 한번 불러보세요. What are you doing? I am playing, I'm not sleeping, I'm playing now. What are they doing? They are eating, they aren't drinking, they're eating now. 좀 전에 말했던 여는 부분은 너무 잘 살아있고요. 그래서 I am playing, I'm not sleeping, I'm playing now. 여기서는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또 다 볼 수 있는 게 오히려 MP3 리딩에서 녹음을 그냥 I am playing, I'm not sleeping 이거보다의 장점들도 꽤 보이는 구간들이에요. 자, 현재형만 있냐? 과거형도 있습니다. What did you do? Stay at home 하고 homework을 했는데 wonderful time이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약간 세대 같은 거기도 한데 가스라이팅까지는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자, 테스트 게임 이러면 teacher, test is not a game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게임이야. 그러면 그래, 옛다, 너는 게임해라. 이러고 애들이 오케이, 게임 이러거든요.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좀 즐겁게 해주려고 게임처럼 하자. 성적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딱 보고 애들이 말도 안 돼 막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 네가 바꿔봐. 너 식대로 바꿔서 불러라고 하면 되고요.
What did you do? 그래서 What did you do? 하고 리딩에서 많이 읽어줘요. 센텐스에서도. 근데 노래 안에서는 What did you do? 해서 완전히 연음을 그대로 살려주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다른 연음들도 전부 다 살려줘요. 그래서 Where did you do? Did you do? 애들 잘 못하는 걸 이 옥스퍼드 노래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클리어한 연음. 정말 클리어한 연음. 이 부분은 어느 리스닝 책 낮은 것도 못 따라가겠구나. 너무 꼼꼼하게 똑바로 읽어주는 것보다 이게 훨씬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easier 이런 문장들도 노래로 다 살려져 있습니다. 과목하고 다 이렇게 융합되어 있죠. 이런 게 링크고 융합이에요. 문법이지만 History is easier than math for me. History is easier than art. History is easier than geography. History is easier than art. 댄이 위에 빠져 있네요. Science is harder than history for me. Science is harder than art. Science is harder than geography. Science is harder than art. Music is easier than history for me. Music is easier than art. Music is easier than geography. Music is easier than art. Music is easier than art. 제가 이 노래하면서 좋았던 게 아까 그 geography 이거 있잖아요. 애들 발음 그게 이렇게 배우면 굳이 내가 아니 geography 이거 할 때 geography가 two accent position 이런 거 안 해줘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까 그 저희가 모션 막 더했잖아요. 이걸 들으시면 이제 약간 아 여기다 어떤 모션을 더해야 되겠다 또는 오늘은 모션이 아니고 이렇게 종이나 다른 걸 갖고 액티비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시죠. 아니면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때요. 간단하게 생일 파티할 때 꽃갈모자 가끔 쓰시죠. 저는 이제 그 꽃갈모자를 하나씩 항상 모아놔요. 또 오늘은 없었는데 아니면 헤어밴드 무슨 모자 이런 거는 다 하나씩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쓰고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요. 그룹으로 몇 명이서 같이 노래할 때 뭐 콩국방 하시는 분들은 두 명, 세 명 있을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랑 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화체를 해도 좋고요. 계속 부르라 그러면 어떤 것도 집중력이 가끔 사라질 때들이 있어요. 그러면 노래를 부르다가 내가 힘든 어떤 순간에 옆을 넘기게 하는 거예요. 걔가 메인 리더가 되고요. 저는 그걸 같이 따라가는 게 되는 걸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거지만 주체적인 의식, 그 student-centered, student이 학생들이 리딩하는 수업을 할 때는 아주 작은 도구 하나가 선생님들의 일거리도 줄여주고 아이들이 더 연습하게 해주세요. 간혹은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건 내가 더 크게 노래하지 않고 내가 더 율동하지 않고 나는 그냥 보면서 옆에서 웃고만 있으면 저 사람이 일 제대로 안 하네. 왜 선생님 조용히 가만히 서 계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않을까라는 겁이 저희에게 있어요. 근데 사실 정말 좋은 선생님들은요. 웃어만 주면 돼요.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게 맞는 수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연습은 교사가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설명을 해주고 대신 설명을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다 줘야 할까요? 왜요? 왜 안 줘도 되나요? 왜 안 줘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게싱하게 하는 거예요. 이 게싱이 어디에 연결되냐면요. 선생님 에코백 당첨. Curiosity. 그러니까 정확치 않으면 설명이 자 우리 이거 헤드밴드 갖고 노래하다가 다음 사람 줄 때 주면 돼. 언제 줘요? 막 이런 질문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새 세상에 가장 요새 최근의 능력 중인 경청 능력. 듣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경청 능력. 그 다음에 그걸 듣고 그 말에 대답하는 능력. 그 다음엔 그 내용을 잘 모를 때 그게 뭔지 알아야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애는 이미 많이 알고 있고 몇 개만 모르는 애예요. 그냥 네 이걸 잘하는 애는요. 거의 다 모르는 애일 가능성이 한 60%는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하게 하는 것도 답답하게 하시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어린아이 때 저희 뭐 쓰냐면 퍼즐 박스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육각 정육면체 큐브 안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끼워 넣는 걸 아이들한테 줘요. 그거의 어려운 버전은 뭐냐면 약간 사선으로 집어넣어야 하는 큐브예요.
근데 그걸 사선으로 안 넣던 애가 사선으로 넣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말을 못하니까. 그거를 그 교육학자,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struggling 하면서 running 하는 스텝이라고 하거든요. 아, 야, 이렇게 봐, 이렇게 넣어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왜 안 되지? 다시 try 하고 그게 저희가 말하는 메타인지. 내가 못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try해서 내 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해서 다시 플래닝해서 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할 때 설명 정확하게 게임이나 노래 안 하셔도 되고요. 대략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하라고요? 그걸 이렇게 하라고요? 아이들이 하게 하는 그 자기가 자꾸 궁금해해서 알아나가는 과정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러닝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노래도 단순히 싱잉하게 하지 마시고 러닝하면서 싱잉할 수 있는 도구들이 아까 그 율동과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노래로 칸을 채우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놨는데 너무 쉬운 걸 선생님들한테 드리나 하는 조금 죄송함도 있습니다만 들으시면서 한번 칸을 채워볼게요. D. Listen. This, that을 하려고 했어요. This, that, these, those.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제 세미나 제가 워낙 오래된 사람이라 20년 차더라고요. 오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선생님 아실 거. 선생님, 저 this, that, this, those 아세요? This, that, this, those 해볼게요. This, that, this, those를 리듬으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일어나셔야 돼요. 아, 자꾸 왜 이렇게지? 근데 이거 약간 힙합 버전입니다. 힙합 버전인데요. 잠깐 저희가 약간 swag. swag 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this는 몇 개예요? 한 개인데 가까워요. That은요? 한 개지만 멀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손가락을 딱 이렇게 쥐면 너무 촌스러워지고요. 똑바로 쓰셔도 되겠죠? 보세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삐딱하게 쓰셔서 this, that 이렇게 가실 거예요. 저도 엄청 잘하진 못하지만 좀 흉내를 내볼게요. 그 다음에 these는 몇 개? 많죠? 여러 개니까 손가락 다 펴시고 털면서 these예요. That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들이 만약에 저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왜 그러세요? 이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쇼미더머니처럼 하셔야 돼요. 자, 갑니다. This, this, that, these, those. 약간 몸을 힙합은 두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구부리는 거랑 제끼는 거랑. 그러니까 그건 선택하세요. 내 취향에 따라서. 갑니다. This, that, these, those, this, that, these, those. 자, 그래서 여기다 붙일게요. 북으로 해볼까요? This is a book, that is a book. 갑니다. 시작. This is a book, that is a book. These are books. Those are books. 그 다음에 우리 퀘스천으로 갈게요. What is this? 갑니다. 시작. What's this? What is this? 할까요? What is this? What is that? What are these? What are those?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동작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배웠던 앞에 rabbit하고 뭐 있었죠? 터널이 뭐였어요? 아, 터틀. 래빗은 뭐였죠? 그럼 무슨 래빗 이거예요? 래빗 이거. 그러면 또 단어 뭐 있었어요? Birds. Birds는 어떻게 했어요? 아, birds. 그 다음에 단어 또 뭐 있었어요? Cat은 어떻게 했어요? 아, cat은 이거예요? 저 아이들한테도 항상 이렇게 해요. 난 모른다. 니네가 해라. 왜냐면 다 cat은 이거야. 다시 해주면 기억을 하려고 하질 않아요. 내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야, 얘들아. 자, 그럼 동작 한번 다시만. 터로 그 다음에 cat. 네, rabbit. 그 다음에 뭐 있었다고요? bird. 됐어요. 자, 이제 갑니다. 제가 동작 보여드리면요. 동작을 보여드리면서 이걸 하면 그 question과 answer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이건 뭐라고요? bird. 그러면 what is this? This is a bird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bird를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What are those? Those are birds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생각은 니네가 해, 내가 왜 하니? 자, 갑니다. 아, 뭐가 있었지? 이걸로 자, 갑니다. 시작. Cats. 너무 잘하셨어요. 자, 더 한 번 더 갈게요. 아, 동작이 뭐 이걸로 시작. Rabbit. 네, 잘하셨어요. 이것도 한번 가죠. 자, 이거 멀리 시작.
turtles.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요, 그냥 단순 반복하실 때도 그냥 What is this? What is that? What are those? What are these? What are those? 그 다음에 cat이면 cat의 반복으로 This is a cat. That is a cat. These are cats. Those are cats.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동작인데. 그러면 아이들이 손가락 동작이랑 이것 때문에 좀 잘 익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있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노래, 저 노래도 리듬이 되게 좋거든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동작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한번 듣자. 네. Fingers in the air. Let's go. Shake your hands. Shake your hands. Shake, shake. 동작을 shake. 한번 생각해 보세요. Shake your legs. Shake your legs. 이렇게 할까? Shake. Shake. . 하시는데 자 이제 창의적 율동을 정해보자.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율동만 해보고 그 다음에 율동을 하면서 반복해서 불러보자. 자 가사 한번 보실게요. Fingers in the air. Let's go. 어떻게 하실래요? Fingers in the air. 뭐 각자 다 한번 지금 해보세요. 시작. Fingers. 이거 다 각자 달라도 돼요. 옆에 친구가 이렇게 하니 내가 이러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person이고 우리의 서로의 그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에 각자의 춤을 존중하기로 해요. 자, 그러면 fingers in the air, fingers in the air, let's go. 뭐 이것도 되고 in the air는 다 해온대요. 그쵸? 막 이렇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shake your hands. Shake, 이런 거 너무 좋아요. Shake your hands가 이것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지금 다 나오세요. 우리 보통 저희 옛날 그 식으로 하면 shake your hands는 항상 이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나오고 좋습니다. Shake your hands, shake, shake, shake. 이 shake, shake, shake이 여기서 햄버거 아니에요?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shake your legs. Shake your legs 어떻게 하죠? Shake your legs.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되고 저는 올드라 예전에 그 개그맨 중에서 이렇게 개다리 춤 치시던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고 아이들 자유롭게 shake your legs. 그 다음에 everybody shake your body. Body는 어떻게 shake 하실래요? 뭐 이렇게 예쁘게 해도 되고 여자애들은 다 그냥 이렇게 할 거고요. 남자애들은 막 난리가 나겠죠. 예. 그다음에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body 한 다음에 hey fingers in the air. 다시 하죠. Let's go도 나와요. 그냥 있을까? Fingers in the air. Let's go 뭐 해도 좋고요. 그다음에 touch your head. Touch your head. 그다음에 touch your head. Clap clap clap. 그 다음에 또 뭔가요? clap, clap, clap 다음에 touch your arms. 어떻게 하지? 아, 이것도 좋고 이렇게도 하시고 맞네요. 이렇게 허그하듯이 터치해도 좋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아우 아이디어 좋습니다. 그 다음에 shake your body 또 나오니까 뭐 마음대로 흔드시고 그 다음에 touch your feet and stomp. 이거 stop이라고 잘못 제가 음성 stop. 그래서 touch your feet. And stop 맞았었나요? 가사에서 아까? 예, touch your feet. Feet을 어떻게 터치하지? 예, 뭐 이렇게 이렇게 제기차기처럼 해도 좋을 것 같고 뭐 터치를 꼭 선으로 하는 법 있어요? 선생님이 지들끼리 터치하면 되지요? 이러면 그래도 되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크리에이티브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얘기 좀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 아이들이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브레인스토밍 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요? Stop. 한 다음에 touch your feet 하다가 stop. 그 다음에 stomp. 그쵸? Stomp, stomp, stomp. Shake, shake, shake. 여기서 뭘 흔들라는 거예요? 바디. 아, 그 다음에 clap, clap, clap. Everybod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body. 자, 이제는 선생님들만의 동작을 정하셨죠? 가사를 그래서 아이들이 읽게 하고요. 노래 불러도 되고요. 안 부르고 동작만 하실 거예요. 가사는 보면서 아이들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하고 계시죠? Let's go! Shake your hands! Shake your hands!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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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your legs! Shake your legs!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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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Shake your body!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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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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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gers in the air! Let's go! Touch your hands! Touch your hands! Clap, clap, clap! Touch your arms! Touch your arms! Clap, clap, clap! Everybod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Hey, hey, hey! Fingers in the air! Let's go! Let's go. 신나죠? 이거 운동도 되고요. 생각보다 문장도 괜찮고요. 이런 노래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의뢰를 받은 게 한 두 달 전, 세 달 전쯤 되나요? 그러고 나서 아, 예전에 많이 들었는데 생각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다 해가지고 들었어요. 다운받아갖고 매일 들으면서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신나는 걸로 고르자니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대충 다 신나고 다 재밌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자, 노래를 그냥 듣기만 하면서 아이들이 동작을 해서 즐기게 하고요. Listening 벌써 두 번째, 세 번째 하죠. Lasting Listening은요. 동작하면서 Sing Together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작하면서 Sing Together 하는 거라서 시간도 제가 봐가면서 해야 되죠. 이러면 이제 대충 짐작이 가시죠. 가사도 제가 바꿔가면서 했는데 잠시만요. 제가 가사도 아까 바꾸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노래 부르면서 하면 아이들이 아까 그 동작에다가 노래까지 더해서 충분히 재미있게 부르겠다죠. 제가 가사 다 있는 걸로 한번 가볼겠습니다. 아이고. 자, 이젠 가사가 보이진 않지만 기억은 할 수 있을까요? 스크립트의 가사 보실 분들은 보셔도 괜찮습니다. Fingers in the air, let's go! Shake your hands, shake your hands,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legs, shake your legs, shake, shake, shake. Everybod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shake. 어, 이거 괜찮은데요? Shake your body, shake your body, hey, hey, hey. Fingers in the air, let's go. Touch your hands, touch your hands, clap, clap, clap. Touch your arms, clap, clap, clap. Everybod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shake. Shake your body.
이거 지금 제가 가사 없이 불렀잖아요. 근데 가사 너무 모르시겠어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봤고요. 동작을 정한 다음에 다시 가사도 읽어보면서 그 다음에 들으니 몇 가지 구절은 생각이 안 나지만 마치 다 아는 듯이 몇 번만 더 하면 다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꼭 보여주면서 노래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 단계를 밟으면 마치 이야기를 다 외워서 저희가 스토리텔링 하듯이 노래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동작과 함께. 그래서 율동과 함께 불러보기 반복인데 율동 부르기 반복 때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저 비디오만 있고 어? 저게 왜 자막을 안 틀어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 그래야 되는 이유를 알겠다. 그러니 오히려 아이들이 더 생각하고 부르게 하니 도움이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사를 적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쪽으로 가볼게요. 독후감처럼 마음에 드는 구간이나 반복 소절을 아이들이 한번 적어보게 하는 거. 전부 다 적으라 그러면 아이들은 라이팅을 thinking skill로 가지 않고 physical activity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 손 아파요. 이걸 왜 써야 돼? 아무 생각 안 하고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쓰게 하는 첫 번째 단위로 좋아하는 the page, draw your page what you like 하든지 아니면 think about it, write down some sentences you enjoyed. 아니면 제일 좋아하는 페이지 하라고 하거든요. 가사도 리딩하고 똑같이 생각하자. 그래서 이걸 적어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제가 뭘 컬러를 왜 정했냐면요. 처음엔 그냥 몇 가지 같은 컬러 초록색만 바꿔 부르기. 아니면 조금 더 레드까지도 바꿔 부르기. 아니면 블루 파트까지도 바꿔 부르기. 이렇게 할 수 있는 파트에 한번 들어보실게요.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Look and see. I have books. 1, 2, 3. One for you and two for me. I have books. 1, 2, 3.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Look and see. I have candy bars. 1, 2, 3. One for you and two for me. I have candy bars. 1, 2, 3.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Look and see. I have tissues. 1, 2, 3. One for you and two for me. I have tissues. 1, 2, 3. 자, 이건데 그냥 기초적으로는 왜 선생님 자꾸 영어책에서는 제 가방에 뭐가 있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세요? 저는 그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Okay, you can change something else in a bag. Maybe in your room. Room도 너무 많이 나와요. 뭐 하고 싶은데? 네 머릿속에 있는 걸 들어보자. What you have in your head? Brain! 이걸 해볼까?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바꿀 수 있게 해주시는 거. 근데 bag을 바꿀 수도 있고 그럼 book도 바뀌겠죠. 그리고 숫자가 꼭 1, 2, 3 할 필요는 없잖아요. 4, 5, 6일도 연습할 수 있고요. 그래서 바꿔서 1 for you지만 뭐 3 for you, 4 for me, 7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아이들한테 다 바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단어로만 할 필요가 없고 그룹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라이팅을 하거나 리스닝을 할 때 리스닝 액티비티는 항상 listen and dictate 하고선 personal activity로 생각을 하시는데 never. 그게 그룹 액티비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들은 걸 같이 막 서로 듣는 것들을 적어서 공유한 다음에 몇 개 단어나 들었나? 그 다음에는 그 몇 개 단어 중에서 선생님이 나중에 보여줄 메인 워드가 있어요. 그 메인 워드 중에서 키워드를 몇 개나 들었나? 이렇게 레벨을 올려가면서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할 때도 이거 똑같이 주면서 그룹으로 다 같이 가사를 어떻게 재미있게 바꿔서 나와서 동작까지 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원 바이 원으로 하면 오래 걸리지만요. 한 두 그룹 정도로만 나눠도 아이들이 충분히 좋은 프랙티스가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요새 영어의 화두는 stretch and strength. 뇌를 확장해서 생각을 넓히고 활용하는 것들. 그 다음에 reflection. 그러니까 in use를 넘어서서 in use는 그냥 what do you have in your bag? 아, 그 상황이 딱 왔네. 딱 그 상황이야. 그럴 때 what do you have in your bag이라고 하는 거고요. reflection은 어? 이거는 bag은 아니고 어, 그 문장을 어, what do you have in your box라고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변형해서 어떤 상황에서 what do you have in your box?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는 reflec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연습하면요, 송 체인지 하는 것들은 요새 교육에서 필요한 아이들이 확장, 연결, 링크 전부 적용 같이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형해서 불러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뭘 했냐면 옥스퍼드 쪽에 얘기를 했어요. 메들리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그러면 옥스퍼드 송 콘테스트 곧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책을 선물로 100권을 주시나? 뭐 그렇게 하시거든요. 송 콘테스트에 들어갈 때 진짜 크리에이티비티 매송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면서 왜 본사는 저기 혹시 노래를 메들리로 부르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했어요. 안 된대요. 아직은. 저희가 한국에 좀 바꿔보자.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한 게 아이들 수업할 때 꼭 한국을 불러도 되지만 옥스퍼드 책이 없어도 간혹은 저희가 라치고 쓰고 있거든요. They shine on 거기나 아니면 Everybody up 노래만 좀 다운받을 수 있나요? 하면 열어주실 거예요. 저희 지금 코스북 이거 하나는 완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으셔서요. 믹싱하세요. 아니면 라치고 안에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Hi, Hello라는 노래들을 찾아보니 다는 아니에요. 더 있는데 여기서 다 자기 소개하는 거예요. How are you today? How are you? 한 다음에 What's your name? 그 다음에 This is my family. This is my friend. And what's your phone number? Where do you live? 까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약간 스토리처럼 연결되잖아요. 두 번째는 time에 대한 노래예요. What time is it? So what do you eat? 뭐, when do you eat breakfast? 그 다음에 time to go. Goodbye. 이것도 할 수 있고 where were you at 2 o'clock? 그래서 타임에 관련된 것만 모아서도 아이들이 불러볼 수 있고요. 그럼 시제도 넘어서서 노래가 되고요. 또 하나는 몇 개 더 정리해봤는데 weather. So my weather machine이라는 게 있어서 뭐 it's sunny 이런 노래가 나와요. 두 번째는 winter, summer, spring, fall. 그러니까 weather에 대한 주제를 테마를 다 묶는 거죠. 그게 뭐냐면 linking 하는 거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reflection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ow was the weather yesterday? 그래서 옥스퍼드 노래들만 가지고도 뮤지컬이 한편 탄생하겠더라고요. 발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송 타이틀을 이렇게 몇 개 골라줘서 The Family Song이 있고요. Family Photo Song이 있고 What Does Your Father Do? Ten Cousins Song, Best Home For Me. 이렇게 테마가 한 적어도 네 곡에서 뭐 일곱 곡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제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메들리로 부르게 되겠다. 그래서 혹시 저는 제 제안이고 뭐 공사에서 저랑 뭐라 그러면 할 수 없고 원, 한 곡을 가지고 도전하셔야 상을 받으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 그래서 그게 안 된다고는 하셨지만 메들리로 몇 개를 불러서 아이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는 상은 필요 없고 너희들 기존의 틀을 깨버리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그렇게 제가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었으면 저는 그렇게 도전도 해봤을 것 같아요. I don't care. I don't care your rule, but you intend to sing together, right?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게 진정한 리플렉션이며 요새 가려는 융합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들리 몇 개를 테마별로 짜봤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이렇게 다운받아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옥스퍼드가 자신 있게 놓은 버즈하고 비하이브 송을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도 옥스퍼드 코리아에서 아직 공개 책 오늘 하잖아요, 처음. 버즈는 막 한국 외에 한국이 영화 개봉일에 한국 최초 개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딱 그겁니다. 그래서 버즈라는 신간 저거 둘 다 초등이고요. 제가 보니까 유치 초등이 아니고 두 개인데 둘 다 초등이에요. 그래서 둘 다 스타터 있고 있는데 한번 노래 하나 들어보실게요. 런치송부터 갑니다. 비디오도 다 있더라고요. Cucumbers are very nice. I like beans and chicken too. I love yogurt. What about you? Do you like pizza? Yes, I do. I like peas and meatballs too. Do you like carrots? Crunch, crunch, crunch. Hurry up, it's time for lunch. I like peppers. I like rice. Cucumbers are very nice. I like beans and chicken too. I love yogurt. What about you? Do you like noodles? Yes, I do. I like fries and salad too. Do you like apples? Crunch, crunch, crunch. Hurry up, it's time for lunch. I like peppers, I like rice. Cucumbers are very nice. I like beans and chicken too. I love yogurt, what about you?
버즈의 특징이 뭔가를 살펴봤어요. 노래를 여러 곡 들으면서 그랬더니 예전에 Let's Go 버전에서는 아까처럼 송 중에 가사를 몇 개 맞는 것도 있고요. 많이 넣은 것들도 있지만 나머지 단어들을 교체해서 부를 수 있게 해놨다면 버즈는 완전히 conversation song처럼 만들었어요. 들어보시면. 그래서 간혹 어머님들이 유튜브 채널 좀 초기해 주세요, 선생님. 뭐 super simple song 같은 뭐 그런 노래 배우기 좋은 게 없나요? 하면 거기는 사실 단문 패턴식이라면 얘는 어머님 뭐하러 유튜브 들어가서 채널 헤매고 다니세요. 만약에 저희가 이걸 지금 현재 수업 안 하지만 동생을 뭘 들려주고 싶다면 언니 듣는 테이프 틀어주세요. MP3 틀어주세요. 노출이 엄청 되고 아이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they can speak.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즈가 정말 좋은 건 약간 conversation song 같아요. 배우다 보면 what about you? I like what do you think?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beehive. Music all day long. She's listening to music, and this is her favorite song. Is she reading comic books? Is she watching TV? Is she playing with friends? No, she isn't. Can't you see? Music all day long. She's listening to music, and this is her favorite song. Is she doing doodle? Is she playing frisbee? Is she flying a kite? No, she isn't. Can't you see? Music. 악기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냥 트레디션한 방법으로 음악을 전달을 했네 라고 생각하고는 아 맞아 그냥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딕션을 정확하게 주고 발음을 정확하게 들으면서 인토네이션을 정확하게 가져가고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복잡한 것보다 이렇게 심플한 것이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지라는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하이브 스타일하고 그 다음에 버즈 스타일하고 조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얘도 중간에 컨버세이션 많이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는 비디오가 들어가면서 전부 비디오 영상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들어가면서 가사를 예전에 4개, 5개 단어만 하던 걸 전체 다 연습할 수 있게 여기다 집어넣었다라는 게 특징이라서 선생님들이 거기에는 패세지, 리딩, 컨텐츠 다를 노래로만 다 가다가 나중에 책은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만큼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면서 이제 대략 마무리가 됐는데 정말 파워 오브 뮤직에 대한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즐겁게 하시고요. 가끔 이렇게 또 좋은 소재들이 발견되면 언제든지 바로 쉐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여기까지 막 끝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요.